뭐야? 우리 집? 집 지으려고? 지금 우리 집을 다시 지어보려고요. 그래. 지금 사는 그 집은 건축가가 사는 집 아니더라. 할아버지 집이니까요. 컨셉이 뭐야? 4대가 사는 따뜻한 집이요. 따뜻한. 아, 이거 뭔지 기대가 된다. 너 누구한테 그따위 소리 듣고 우리 미스 때문에 유산이 됐다 소리를 하는 거야? 우리 미스가 패대기를 쳤는지 밀쳤는지 네가 봤어? 보고한 소리야 민서영한테 들은 소리야? 말해. 여러 말 할 거 없고 민서영 씨 전화번호 대. 빌라에는 없는 거 보니까 용인 집에 있나 본데 전화번호 대 빨리. 여보세요? 서영아, 나다. 괜찮니? 네. 예. 저기 내가 다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다. 아, 미수가 글쎄 자기가 절대로 안 떠밀었다고 한다고 걔네 엄마가 나한테 큰 소리를 막 친다 글쎄. 미수가 너 떠밀어 쓰러뜨린 거 틀림없지?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. 그럼 미수가 그런 거 사실이란 말이지?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? 끊을게요. 예예. 서영아, 서영아. 기분이 나빴나 보네. 뭐? 손끝 하나 안 건드려?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? 임신한 애를 어떻게 패대기를 칠 수가 있어? 네가 사람이냐?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해? 그런데 네가 안 그랬어? 이 따풍기집애 같은 이라고. 어?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.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? 네가 어디서 큰 소리야? 저 말로 해도 달아 듣는다고요? 왜 이렇게 매무폭력을 쓰세요? 네가 맞을 짓만 하니까 그런다. 우리 식구 나올지도 몰라요. 저도 말씀드릴 거 있으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.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어?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지. 너 작정하고 한 짓이지? 영민이가 서영이한테 갈까 봐 마음 먹고 한 짓이지? 너 하늘이 무서워 어떻게 살려고 그런 짓을 해? 도대체 우리 집하고 무슨 원수가 졌길래 그런 짓을 하냐고? 저 그런 적 없어요.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민서영 씨가 얘기하다 복통이 온 거예요.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요. 내가 네 말을 믿을 거겠니? 서영이 말을 믿을 거겠니? 서영 씨가 아기 가졌다는 거 알고 영민 씨더러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요. 그런데 제가 왜 민서영 씨한테 그러겠어요? 우리 영민이랑 헤어지려니까 억울했나 보지? 왜? 네 본 마음이 들킨 거겠니? 저 민서영 씨 해친 적 없습니다. 말로도 그런 적 없어요.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어요. 너 약속해. 다시는 우리 영민이 안 만난다고 약속해. 서영이하고 어떻게 되든 너는 절대로 아니니까. 말씀드렸는데요. 만나지 않는다고. 사랑해.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끝나면 울잖아 울잖아 아프잖아.